노래로 감동과 웃음을 준 가요계 원로 가수를 추모하는 법석이 강화 선원사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 열린 합동 추모제에는 김웅국 대한가수협회장 등 후배들이 자리를 함께해 한국 가요계가 전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가길 다짐하고 기원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수와 작곡가, 작사가를 비롯해 가수협회 회원 등이 어제 강화 선원사에 모였습니다.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의 집전으로 제10회 한국 전통가요 선구자 63위 합동 추모제가 어제 선원사에서 열렸습니다. 후배 가수들은 합장과 예불로 존경하는 선배들의 천도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아, 정말 존경하는 이 선배님들을 이렇게 강화 선원사에서 합동 추모제를 가요사랑 뿌리에서 10년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가신 우리 가요사 선구자 어른들을 잘 모시는 일에 우리 후배 연예인들도 다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년째 추모제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통가요뿌리회는 잊혀져가는 한국전통가요를 살리자는 의미로 2007년 고 반야월 선생이 초대회장으로 발족했습니다. 고 반야월 회장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소양강처녀, 불효자는 웁니다 등 수많은 노래로 당시 국민의 희노애락을 위안했습니다. 오늘까지 10회째 이거를 이어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뿌리인 전통 가요가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잊혀지면 안 된다는 그 바람에 계속 이것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가요 사랑 뿌리회가 주관해온 합동 추모제는 올해부터 대한가수협회와 연계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